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강사 권오석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 문제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이론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같이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는요. 자, 우리 필기 때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배웠는데 이제 실기 들어와서는 이제 실무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에다가 실무적인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 배우시는 겁니까? 자,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델링. 자, 뭐 설계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 자, 그 다음 설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난 뒤에 SQL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자, 이용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객관식 방식으로 해서 네 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문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은 현재 이 내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모델링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설계 과정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만 아셔서는 안 되고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 개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자,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출제될 수가 없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특징,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까요?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실무라고 해서 실무적인 내용들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관로를 두고요. 채울 수 있도록 나오고요.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 언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예를 들어서 DBA라고 했었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자,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 필기 때다 배우셨을 겁니다. 자, 스키마라는 내용도 있었죠. 외부, 개념, 내부.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개, 논, 물. 자, 이거 순서, 필기 때는 순서가 나왔는데, 순서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실기 들어와서는 각각의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시험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 설계하는 단계에서 좀더 구체화시키죠. 그래서, 계층형도 있고, 망형도 있고, 관계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관계형에 대해서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념적 설계 단계까지는 동일하지만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뉘죠. 어떤 DBMS를 이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과 관련된 용어들을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2011년 3회 기출 문제는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내용 그런 문제 형식하고 다르죠. 이렇게 지문이 쭉 나옵니다. 지문이 나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또 주어지고요. 또 지문이 쭉 나오고요. 이렇게 1번 블랭크, 2번 블랭크. 자, 1번이 또 여기도 있네요. 같은 내용이 여기 정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랭크가 쭉 나오고 지문을 읽어서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거 설계 과정이라면은 이 설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기출 문제들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출 문제 보실 때 2016년 3회까지
출제되는 방식을 하고요. 2017년부터 해서 출제되는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2017년 1회부터는 서술형 단답형 방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과거 기출 문제는 답항 보기를 이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는 출제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 형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출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보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은 그대로 앞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되어서 그렇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용어라든지 뭐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출제되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자, 출제되는 방식은 기출풀이라든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실 필요는 없고요. 과거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론적인 내용하고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학습을 해야 된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파일 시스템.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이제 운영체제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파일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뭐 파워포인트, 그리고 워드, 뭐 한글, 그리고 포토샵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각각의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이제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확장자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해당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려면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축된 것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개인용으로 보통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기업용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는 기업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 프로그램이 있고요. 급여 프로그램, 자제 프로그램, 마케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종속되는 파일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건 엑셀, 워드, 뭐 파워포인트, 자, 이것은 뭐 아래 한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호환도 안 되고요. 자, 그런 상황을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부서가 어떻게 되고,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입사했을 때 연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사 관리 프로그램에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급여 관리 프로그램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기도 저장이 되고, 여기도 저장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에 중복성이 발생을 하면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서가 바뀌었어요. 자, 부서가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수정이 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정이라는 것은, 갱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 찾아서 수정하기가 어렵더란 얘기죠. 그래서 수정한 데이터들도 있고, 수정하지 않은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중복성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데이터에 어떤 결점이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의사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성이라든지 데이터의 종속성, 자, 이렇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조직이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성 있는 자료들의 집합체다. 자, 특정 조직을 기사퍼스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사퍼스트도 하나의 이제 조직,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서비스하는 이제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의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이제 네 가지 정의 요소들이 있죠. 자, 이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하셨을 텐데 영문 용어들도 같이
같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약어가 나오면 약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풀네임이 나오면 풀네임도 같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은 인터그리티드 데이터. 자, 자료에 중복을 배제 또는 최소화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둔 것은 맞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모아둔 것은 맞는데 무조건 모아두는 것이 아니고요. 중복을 배제해야 돼요. 혹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중복을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Stored data. 자,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 보통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죠. 자,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자,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쓸데없는 파일들을 모아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운영에 꼭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의 집합이란 뜻입니다. 자, 공용 데이터, shared data. 자, 여러 응용 시스템 혹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같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자, 이렇게 네 가지 한글로도 기억을 하시고 영문으로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ISOS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꼭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념.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죠. DBMS. 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DBMS가 있고요. 실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 파일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들은, 자,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통 기사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죠. 바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때 이제 홈페이지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접속을 또 하는 방법도 있어요. DBMS를 통해서. 자, 그래서 사용자라든지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요. 자,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이렉트로는 안 돼요. 다이렉트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페이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DBMS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이용하시려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있어야겠죠. 운영체제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모니터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드웨어를 제대로 이용을 하려면은 중간에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가 있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DBMS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특징을 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독립성은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종속성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종속성. 파일 시스템에서는 종속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프로그램이 변경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일도 같이 변경이 돼야 돼요. 자, 파일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응용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DBMS가 있기 때문에, DBMS가 있기 때문에, 자,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데이터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기가다. 그러면은, 용량을 더 증설하고 싶어요. 자, 플러스 10기가를 더 추가하고 싶다. 자, 물리적으로 구조가 변경이 되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요,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DBMS를 통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란 것은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시키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파일 구조가 더 추가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더 증설이 되었어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물리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통합 운영함으로 중복성 감소가 되고요. 불일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DBMS는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자,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여러분도 풀이 한번 해보십시오. 화면 멈추시고, 한번 지문 읽어보시고, 1번에 어떤 답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도 스스로 고민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는요. 2009년 2회, 자, 기사 기출문제에서 뽑아서 이제 만든 건데요. 기출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1번 블랭크에서 5번까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분만 이제 이번 강의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뽑아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제가 문제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완벽하게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장과 문장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럴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답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라든지 개념을 한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에 들어갈 답은 DBMS가 정답이 되겠죠. 자, 조건에 이제 영문, 약어로 정답 작성을 하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가 있는데 지문을 읽어보다 보면은 내용이 뭐 어렵고 뭐 복잡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핵심이 되는 키를 탁 던져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하고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데이터베이스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사이트라든지 기사퍼스트 사이트라든지 매번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용은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징을 이해하기는 뭐 쉬울 겁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이렇게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 있죠. 이네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실시간 접근입니다. 자,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로 접근 가능하죠.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강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 자,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작업으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가 있다.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삽입이라고 봤을 때. 갱신할 수도 있죠. 주소가 바뀌었으면 갱신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탈퇴하잖아요. 그럼 삭제가 되죠. 자, 동시 공용, 공유성. 자, 여러 사용자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같은 회원님들이 같이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의한 참조, 위치나 주소가 아닌 데이터의 내용에 의해서 값에 따라 참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그 필기 때 전자계상기 구조에서 자, 메모리에 어떤 주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이 주소라는 개념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주소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렇게 여러분도 배웠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이제 주소 위치의 개념이 아니고요. 게시판에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합니까? 정보 처리, 뭐 실기, 뭐 데이터베이스 개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키워드의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내용에 의한 참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필요하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하기 위한 DBMS와 통신수단. 그러니까 DBMS하고 통신하는 것이죠. 사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DBMS하고 통신을 하는데 DBMS하고 통신을 하려면은 DBMS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의 형태,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에 관한 내용 정의, 변경.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자, 기사퍼스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회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자, 이런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둬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정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연락처, 뭐 성별 이런 식으로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여러분들 정보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데이터 정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 구조.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이름은 뭐 세 글자가 들어간다. 뭐 주소는 열 글자가 들어간다. 자, 비밀번호는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또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형태,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에 관한 내용 정의, 변경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DDL. 자, DBA가 주로 이용을 하겠죠. DBA란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은 일반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기사포스트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조작어. 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검색, 갱신, 삽입, 삭제,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일반 사용자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 자, 기사퍼스트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 자,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하고 DBA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홈페이지는 따로 있어요. 이 홈페이지는 응용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DBA가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응용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DML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제어. 자, 제어는 이제 정확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하고 보안, 권한, 병행 수행 제어,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면 이제 무료 회원이 되는 거고요. 강의를 등록하면 이제 유료 회원이 되겠죠. 이런 권한들을 이제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에서는 안 되겠죠. DBA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도 한번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자, 이 통로, 자, 이 인터페이스를 누가 만드냐면은 응용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사용자, 엔드 유저라고 하는데 데이터 삽입, 삭제, 갱신, 검색, 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DBMS를 이용을 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행정적 책임도 있고요. 시스템 감시 및 성능을 또 분석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자.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자, 조직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의, 체계화, 감독, 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자, 데이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하고 데이터 관리자하고 어떤 등급을 좀 나눈다라면은 자, 이 데이터 관리자가 더 이제 상위 등급의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전체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중에서. 자, 데이터 설계자. 자, 데이터 설계자는 조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 자, 데이터의 구조. 말 그대로 데이터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DBA라고 보통 약으로 보통 다들 이해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관리자는 DA가 이제 약어가 되는데 보통 약어를 잘 이용하지 않죠. 약어가 이렇게 같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풀네임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데이터 아키텍트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두 번째. 자, 화면 멈추시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금방 뭐 다 말씀드렸던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답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출문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멈추시고요. 지문이 좀 깁니다.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답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지문이 길게 나와 있는데 지문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도 어렵게 느끼지 마십시오. 분명히 각각의 블랭크에 대한 설명, 핵심이 되는, 키가 되는 설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키가 되는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설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조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고,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런 이제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사용자들의 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은 지문이 길게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자, 스키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또 관계도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참조 무결성이라든지 개체 무결성, 이런 제약 조건도 따르게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한 것을 이제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고, 스키마는 세 개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깥쪽에 외부, 자, 그리고 내부가 있죠. 자, 그 사이 개념 스키마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존재하죠. 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개념 스키마는 이제 코끼리 한 마리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개념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코끼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외부 스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포스트 사이트에서 정보처리 필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게시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하고 실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는 다르잖아요. 그죠? 전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외부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부 스키마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 자, 이런 뼈대, 이런 구조, 물리적인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모델링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야만 구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리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원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들이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들, 이것을 모델링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요구 조건을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DBA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구축을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뢰를 하겠죠. 자,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사용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설계 단계 들어갔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현, 운영, 그리고 감시 및 개선, 그런 이제 순서,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구 조건 분석은요,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요구 조건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구 조건 명세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한국대학교의 주된 개체는 학생과 과목이다. 자, 학생은 고유의 학번이 부여되며, 자, 그럼 뭐예요? 학생하고 과목은 뭐예요? 개체가 되죠. 개체가 되고, 그 각각의 학생의 이제 학번, 뭐 이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요구조건 명세서가 되는 거고요. 자, 요구조건 명세서를 가지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ERD로 만들어야 돼요. ERD. 자, ERD는 뭡니까? 이런 그림이죠. 자, 개체는 직사각형, 관계는 마름모, 속성은 타원형. 자, 이렇게 약속된 기호로 해서 만든 것을 ERD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야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해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을 한다. 자, 산출물이 개체 관계도가 되고요. 자,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가 모델링 됐죠. 자, DBMS 여기까지는 DBMS를 어떤 거를 사용을 하느냐, 관계형을 사용을 하느냐, 망형을 사용하느냐, 계층형을 사용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ERD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논리 설계 단계 들어가서는 이제 바뀌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다음 개체. 자, 개체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 세계의 대상체가 되는 겁니다. 학생, 과목. 자, 속성 같은 경우에는 개체의 성질을 뜻하는 거고, 저 관계는 두 개체 간의 의미 있는 연결. 그러니까 학생은 과목을 수강을 하고, 과목은 학생으로부터 수강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 들어가면요, 목표 DBMS에 맞춰서 논리적 모델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관계형, 계층형, 망형, 그 중에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관계형,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용하는, 릴레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DBMS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 이제 ERD로 만들어진 것을, 자, ERD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각각의 개체 속성들을 이렇게 릴레이션, 테이블 형태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개의 관계를 연결해 줘야겠죠. 자, 관계를 연결할 때는 뭡니까 이거? 외래키죠, 외래키. 이게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되고, 이건 포린 키,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키를 이용을 해서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저장 레코드 양식의 설계 및 물리적 구조 데이터 표현을, 그러니까 위에하고 밑에하고 차이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다릅니까? 자, 학번 옆에 무언가 적혀 있죠. 자, 캐릭터 5자리. 자, 학번은 문자로 5자리다. 이름은 10자리다. 전화번호는 18자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을 했을 때 어떤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션, 다른 말로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개체. 자,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개체라고 얘기를 했죠. Entity. 자, 그게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에 들어와서는 테이블, 릴레이션이다.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학번. 자, 학번의 기본 키, 주키, 주식별자,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부르죠. 보통 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 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튜플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포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 아이디가 이제 기본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회원님들하고 구분할 수 있는 속성. 자, 그다음 튜플. 튜플은 행. 자, 이렇게 레코드, 보통 레코드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행 데이터들을 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암기를 하실 때는 튜플의 T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죠, 가로. 자, 속성은 어트리뷰트 열입니다. 열. 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성별, 속성, 주소, 속성, 이름, 속성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이 윗부분 있죠? 틀. 자, 실제 이렇게 데이터, 이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틀이 있죠. 이렇게 틀을 릴레이션 스킴이라고 합니다. 스킴 혹은 스키마라고 합니다. 릴레이션 스키마. 자, 내포라고 하고요. 자, 속성 이름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릴레이션의 틀 구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 데이터 부분은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외연이라고 합니다. 외연. 자, 튜플들의 집합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 각각의 튜플들이 될 거고요. 이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은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됩니다. 실제 값이 되겠죠. 자, 용어들 기억을 하십시오. 자, 도메인. 자, 도메인은 한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의 범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성별이라는 속성 있죠. 성별이라는 속성에서 도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여가 되겠죠. 자, 그럼 차수, 디그리. 속성들의 수.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4가 되겠네요. 디그리, D. 세로죠. 자, 카디널리티. 자, 이건 튜플들의 수예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3이네요. 3. 3. 그죠? 카디널리티의 키읔. 키읔. 가로죠, 가로. 자, 그다음 널. 자, 널이란 것은 해당 없음 등의 이유로 정보 부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데이터 값이다. 자, 널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옵니다. 널이란 것은 해당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공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0이라는 것은 0이란 값을 뜻하는 거고요. 공백도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준다는 것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장 공간을 차지합니다. 0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볼수 있지만은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데이터로 해서 저장 공간을 차지해요. 근데 널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보 부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현실 세계를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요구사항 분석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통해서 ERD, 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통해서 관계 스키마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릴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물리적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조직도, 업무 분장표, 업무별 흐름도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만들어져요. 인터뷰 내용, 입출력 장표, 기존 시스템 분석, 새로운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분석을 해야만 요구사항 분석표가 제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실세계 정보 구조의 모형을 변환하여 일반화시키는 단계다. 이게 개념적 설계 단계가 되고요. 자, 목표 DBMS 이론을 적용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정규화. 자, 정규화는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죠. 정규화도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속성의 데이터 타입과 자, 문자형이냐 숫자형이냐 이런 것들, 데이터 타입, 그리고 사이즈 크기, 자, 데이터 사용량 분석, 자, 얼마만큼 많이 사용할 거냐, 자, 사용자들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 역정규화 이런 것들은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 풀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죠. 반드시 암기하시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